안녕하세요. 언젠간 슈퍼게임 1타 강사 냉철쌤입니다. 유튜브 켜시면 여러가지 방송들 있을 거예요. 단타 선물 방송, 단타 현물 방송, 재테크 방송, 부동산 방송, 그거 보시고 이제 수익 나세요?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안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냉철TV 보시는 분들 수익 나세요? 냉철TV 보시고 수익 안 나시는 분들 빨리 다른 방송 가셔야 됩니다. 다 가셨죠? 그러면 수익 나시는 분들만 남는 거예요. 그럼 다 수익이 나는 거죠. 네, 냉철TV 보시는 분들 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내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경제 관련 유튜브 보시는 분들 왜 보세요? 돈 벌려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버시는데 도움되는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그 방송을 보는데 돈을 못 보시고 계신다. 냉철TV 보시는데 사진이 안 낸다. 그러면 빨리 다른 방송, 가벼운 집 이런 데로 가시면 돼요. 자, 저는 그동안 시작이 폭락했을 때, 공포에 휩싸였을 때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무조건 사라고 안 하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또 팔라고 얘기합니다. 사라고 할 때 사고, 팔려고 할 때 팔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사라고 할 때 팔고, 팔라고 할 때 사고. 어제 저희 댓글 보면은 주식 팔고 기다린다는 분들 계셨어요. 자, 빨리 다른 방송 가시면 됩니다. 자기 주관으로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이 탑골공원 가서 폐지 주워서 고무상에 갖다 주고 이런 거, 이런 게 꿈이신 분들은 제 방송 안 보셔도 돼요. 신안 앞바다 가셔가지고 소금 캐고 이런 게 꿈이신 분들도 제 방송에 아마 필요 없으실 거예요. 안 보셔도 됩니다. 다른 데 가시면 돼요. 그 가벼운 집 이런 데. 하지만 나는 노후에 골프 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아니면 크루즈 타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아니면 골프 타면서 크루즈 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그렇다면 정답은 냉철TV예요. 시중에 여러가지 전문가 방송, 유사투자자분 방송 많아요. 근데 그런 방송하고 이 선생님의 방송을 절대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질적으로 다른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자, 방송이 무료다 보니 몇백만원 강의보다 더 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비싸다고 좋은거는 명품백에나 통하는 겁니다. 이 방송은 비싸다고 좋은 방송이 아닙니다. 몇백만원 방송인데도 돈 날리고 인생 망치는 방송이 허다해요. 이 방송은 무료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스텝진들, 연구진들이 밤새 연구해가지고 참 한순간도 안 자고 세수할 틈도 없이 방송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걸 이해하냐 모르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레벨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인가? 주식 강의도 이렇게 하면 잘 팔리겠지. 대박 나겠지. 온라인으로 막 하는 거야. 유료 강의 비싸게 막. 근데 이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수학은 정답이 있잖아. 주식은 정답이 없어. 어제 팔았던 분이 그게 또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야. 1타 강사 컨셉을 해봤어. 내가 요새 1타 강사에 맞들려가지고. 아,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나 망하면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근데 학력이 딸려서 안 받아주겠지. 이 주식은 가르쳐줄 수가 없어. 이 주식은 진짜 뭐 배울 수는 있어도 가르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했었잖아. 가르칠 수는 없다? 가르칠 수는 있어도 배울 수는 없다였냐? 가르치는 똑같아, 똑같아. 나 그런 거 많이 와. 아니, 나도 형 따라가지고 주식 막 배워서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친인척들 막 주변에서 저도 막 주식 하고 싶어요 하는데 우선 나부터 좀 성공하고. 이것도 정형화되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 막 그건 되게 쉽게 벌고 편하게 벌고 어느 정도 정형화는 시킬 수 있어. 근데 이제 막 어제 같은 거 운이 좋았던 거야. 내가 어제 이거 방송 봤더니 두 가지야. 내가 맞았을 때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틀렸을 때 어제 다 샀는데 오늘 사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이거야.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엔터하고 반도체 보세요. 엔터하고 반도체가 지금 제일 강합니다. 맞죠? 자, 어제 마스크 뛰어들어간 사람들 다 죽었어요. 지금 이제 지금 손절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월급 다 날아갔어요. 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두 달치 월급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날아가는 거 따라 붙다가 바이러스 치료제 나오면 그때 바로 폭락한다 그랬죠? 바이러스 치료제 이제 약간 슬슬 윤곽 나오고 있어요. 자, 제 얘기대로죠. 정확하게 맞죠? 네. 질적으로 어때요? 결과가 보여주죠. 네. 제가 예전에 했던 말들 중에 틀린 것들 다 나오세요. 없어요. 아, 있긴 있어요. 좀 틀려. 다 맞을 수는 없어. 좀 있어. 대북주들. 이게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이게 운으로 맞힌 거야. 이게 맞췄을 때 한번 승승 내줘야지. 원래 오늘 쉬려고 그랬는데 반등하더라고. 이러다가 또 갑자기 변종 나왔다 그러면 안 돼. 가르쳐줄 수가 없어.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되고 상식대로만 하면 돼. 근데 그건 나의 상식이지 너의 상식은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똑같이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줘. 자, 내가 완전 1타 강성이가 됐어. 그래서 전 국민이 나를 다 따라해. 그러면 이게 뭐가 또 되겠냐? 안 빠지겠지. 어제 같은 날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소수의 방식이야. 대중의 흐름에 카운터를 쓰는 거거든. 그럼 대중의 흐름을 어떻게 알아? 공식이 있어?
그런 게 있어. 인문학에 적혀 있어. 대략의 요령은 나와 있지만 정답은 없어. 딱 나올 수 없어. 딱딱 떨어져야 되잖아. 내가 강사를 하려면. 그나마 회계 강의 그런 거는 좀 낫지. 회계 강사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주식에 회계가 차지하는 포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 어느 정도야. 하루 며칠? 그리고 중간에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면 돼. 그거 강의 받는 거? 그나마 회계 강의는 좀 난데 나머지 주식 강의 뭐 해서 뭐 이거는 좀 그래. 내가 이제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가에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막 확 풀어버리겠는데 좀 애매해. 나중에 내가 그런 확신이 들면 스튜디오 101로 딱 확 풀어가지고 떼돈 확 내 주변 사람들 다 하고 있어 그거. 스튜디오 101로 갔다가 엄청 땡겨 지금. 왜 나보고 안 하냐. 나도 처음에는 광고 넣는 것도 좀 쭈뼛쭈뼛 했잖아. 아유, 광고를 넣는 게 맞나? 후원계좌 넣는 게 맞나? 언젠가 1차 강사 컨셉으로 막 하실 수 있어요. 제 방송뿐입니다,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작은 집 가세요. 가벼운 집인가? 작고 가벼운 집, 그걸로 가세요. 오늘 좀 올라. 어제 잘 찍었어, 어제. 내가 안 그래도 새로 사귄 지인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좀 실수하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는 좀 살 때라고 개인적으로 톡을 탁 눌렀는데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다. 안 샀을 거야. 왜냐면 내가 볼 때는 한 네다섯 번이 겹쳐야 돼. 한 세네 번 정도 이제 내가 얘기하면 맞네. 그때 제가 얘기한 대로 샀었어야 되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겹치잖아? 한 네 번 정도? 아니면 다섯 번째 사. 그럼 그때 안 맞아. 아빠 이상 꼭 그래. 그게 패턴이야. 내가 그런 얘기 멘트를 안 날려. 절대 안 날리거든. 근데 특별하게 날렸어 어제는. 사람이 되게 똑똑하고 같이 좀 앞으로 시너지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딱 네 번까지만 얘기하고 다섯 번째 얘기 안 하는 걸로. 전략적 사고만이 살 길이야. 전략적 사고. 자,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을 하지. 자, 항상 투자는 이런 거야.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할 때, 남들이 겁내고 할 때 있잖아. 남들하고 다른 방향을 가야 되는데 공식 없이 이게 약간의 감이야. 이게 시장의 좀 경험과 감 이런 것들이 있어. 다 맞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감인데 다 맞을 수 없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면 돼? 카지노랑 똑같은 거야. 확률이 높으면 돼. 뭐든지 확률 게임이야. 자, 내가 틀렸어도 확률이 내가 한 70%? 80%? 그래도 내가 지금 보면 80%는 넘는 것 같아. 아니면 아니라고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우리 뭐 댓글 삭제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댓글 보시면 이게 다 우리 강의를 듣고 다 돈 버신 분들, 다 수익 나신 분들이 자 간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내가 20% 틀렸다고 해도 괜찮아. 계속 그 방향으로 하면 자산이 계속 늘게 돼 있어. 우상향 하게 돼 있어. 수익률의 문제야. 믿으셔야 돼. 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옆에서 뭐 주식으로 다 깨먹고 주식은 절대 안 되고 도박이고 어떤 다 무시하세요. 다 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배당주만 사놔도 미국 ETF만 사도 그냥 버는 거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베이스가 되고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확률을 높이는 거야. 그 확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지. 51 대 49라도 길어지면 51이 이기는 거야. 우리는 인생 역전 방송이다? 아니다. 노후에 골프 치는 방송이다. 아니면 크루즈 타면서 여행 가던가. 아니면 골프 타면서 크루즈 치는 여행이던가. 아닌가 반대가 크루즈 타다가 골프.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노후의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방송이지 우리는 도박 방송이 아니다. 전혀 다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은행 관계자들 싫어하시겠지만 예금이 사지라는 거는 완벽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러 가면 죽는 거야. 거기는 사지예요. 자, 그럼 주식은 어때요? 은행보다 나서. 아니 아직도 그거 못 외웠어요? 외우세요? 주식은 물어보면 뭐라고요? 예금보다 나서. 예금보다 나서요? 적금보다? 나서. 적금보다 나서요? 아니 그 돈보다도 이렇게 뭔가 맞았을 때 기분이 좋아. 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도움 받으면 그게 좀 기분이 좋아. 방송이 재밌어. 오늘도 자랑 방송 끝났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과의 텔레그램 회원님들한테 한 얘기를 시간차를 두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반등이 나오네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도 하락이 짧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땡땡땡땡 미국 주식 조금 샀습니다. 전 달러가 있어서 샀지만 지금 환율이면 한국 주식이 낫습니다. 땡땡땡땡 이거 궁금하지? 화이자하고 3M 좀 샀어. 막 빠지더라고 어제. 악재 떴어. CNBC에. 근데 이런 회사는 악재에 무너진 회사가 아니잖아. 구조가 되는 회사는 악재에 사는 거야. 좋은 회사는 실제 별로일 때 사는 거야. 이것만 알아도 예금보다 낫어.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전 미국 주식은 방어 성격이기 때문에 1등과 해제가 있는 뭐 땡땡땡 아니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결국 먹게 돼 있다. 나중에 먹으면 자랑할게요. 파이자. 이거 어젯밤에 얘기한 거고 딱 아침에 내일 반등하겠다 생각했거든? 아침에
하락은 멈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눈치 보기 장이 좀 나올 겁니다. 더 심해지면 추가 하락일 거고 백신 개발이나 통제 뉴스 나오면 V자 반등일 거고요. 우리는 그냥 앞으로 좋아질 회사 추매하고 홀딩하면 됩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백신 어쩌고 개발 막 뜨는 거야. 그런데 쫙 뜨더라. 여의도 판이 이렇게 경박해. 이렇게. 나는 슬쩍 알고 있었지. 이제 어제 딱 로이터 딱 해가지고 나 이제 정보원들 다 전 세계에 딱 돼 있잖아. 우리는 모를 수가 삐비비비비비 삐비비비 백신 개발 중 삐비비비비 띠디디 무슨 모스부호야 띠디디디디 어디 밤으로 띠디디 찌릿찌릿찌릿 이게 신경통인가 이게 모스부호인가 띠리띠리띠리 체내에 심면 우리가 그 정도로 뛰어나 우리는 여기 어? 우리는 그 정도야 FBI MI6 그럼 소련은 뭐냐 와가지고 우리 정보를 배워가 그리고 마지막 어제 바닥에 산 것 중에 급증한 거는 그 물량이 좀 까자고 까지야!